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빈입니다. 오늘은 11월 27일인데요. 오늘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갔는데요. 미국의 이제 11월 마지막 주는 한국이 추석처럼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국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. 뭐 한국의 추석이죠, 그러니까. 그래서 수목금토일 이렇게 학교를 안 가게 되었는데요. 오늘 연휴 첫날이라서 월마트에 다녀왔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지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오늘 영상은 미국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소개 영상입니다. 일단 월마트 가서 음료수만 딸랑 사온 건 아니고 여기 보이다시피 농심 너구리하고 신라면을 사왔습니다. 저 두 개밖에 안 팔아요, 라면 종류가. 딴 거 사려면 좀 다른 데 멀리 가야 돼가지고. 그리고 음료수 보여드릴게요. 음료수 이렇게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음료수 소개를 해드리자면 애리조나라고 하는 이제 음료수 브랜드인데요. 이게 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이제 스위티랑 여기 보이다시피 그린티도 있고 아니면 망고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그린티로 사왔습니다. 왜냐면 남은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. 편의점에 파는데 5배인가 8배 비싸다고 들었거든요.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저는 이 한 박스 12개 캔짜리를 3,000원? 조금 더 주고 산 것 같아요. 3,000원. 미국은 물 한 병보다 물 한 박스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해서 절대 비싸지가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개봉을 완료했고요. 애리조나 그린티 그리고 생강이랑 꿀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게 생강 맛은 전혀 안 납니다. 비타민C가 25%나 들어가 있고요. 애리조나 이렇게 써져 있고 뭐 겉면은 그냥 예쁩니다. 이렇게 벚꽃도 그려져 있고 맛을 설명하자면 진짜 이제 녹차는 아니고 약간 맛있는 녹차예요. 탄산은 전혀 안 들어갔고요. 벌써 다 먹어버렸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미국에 뭐 놀러 오신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분들 여기 머무르시면서 이 음료수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한번 먹고 이제 머무르는 동안 계속 사 마실 수도 있어요. 네, 그만큼 내가 추천드린 거고 이게 또 뭐 미국에서 파는 음료수 중에는 뭐 괜찮은 거니까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 미국에서 제가 마시는 음료수 추천이랑 이제 소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저는 다른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라면 먹어야지.